자, 오늘은 한문의 품사, 명사, 대명사에 관한 문법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명사를 볼까요? 명사는 이름 그대로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첫 번째 보통 명사라고 돼 있지요. 사물의 일반적인 이름을 나타냅니다.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산고수장. 여기서 명사는 산하고 숫자가 되겠지요. 산은 높고 물은 길다라는 말은 길게 물줄기가 뻗어간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지요. 일취월장. 여기 날일자하고 다롤자가 명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취자는 나갈 취자라서 나날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달달이 나갈 장자예요. 달달이 앞으로 나감. 그래서 일취월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홍엽여화. 그래서 붉을 홍, 잎새엽. 여긴 잎새엽자와 꽃화자가 그냥 명사로 쓰인 예가 됩니다. 붉은 잎새와 붉은 잎이 꽃과 같다. 이렇게 드린 거네요. 보통 이렇게 쓸때 쓰이는 명사로는 사람 인자라든지 말마, 고기여, 나무목, 풀초, 봄춘, 여름하, 가을추, 겨울동, 임금군, 신하신 등 이런 글자들이 보통 명사로 쓰입니다. 한문에서 어려운 것은 고유명사를 구분하는 거죠. 예문을 바로 보세요. 공자 성인. 공자는 성인이시다. 여기서 고유명사는 공자가 되겠지, 그죠? 다음 예문을 보시면 한강투석. 여기 한강이라는 것이 고유명사가 됩니다. 한강에 돌 던지기 이런 말이 있네요. 대표적인 고유명사로 맹자, 이백, 두보, 인천, 괴산중, 청주, 조선 등등이 쓰여 있네요. 추상명사를 보세요. 추상명사는 추상적인 관념을 나타내는 건데, 견리사의. 여기서 추상명사는 뭐죠? 오를 의자가 되겠네요. 이득을 보거든 의의를 생각하라. 덕본제말. 여기 덕이 그런 예가 되겠지요. 덕이 근본이 되고 재물은 끝이 된다. 이런 예문이 되겠네요. 추상명사로 대표적인 것들을 들라하면 효도효, 공경제, 충성충, 믿을신, 어질인, 오를의, 예도예, 지혜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량명사를 보시죠. 수량명사라는 것은 숫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로 숫자가 쓰이는데 구사일생, 아홉 번 죽을 뻔 하다가 한번 살아난다. 여기서 아홉 구자와 한 일자가 수량명사로 쓰이는 거죠. 일기당천. 여기 기자는 기병, 기마병 그런 뜻이에요. 하나의 기마병, 한 사람의 기마병이 1,000명을 당해낸다 이런 말이네요. 수량명사 예문을 보시면 2, 3, 4, 5, 그 다음에 10, 100, 만, 천, 억, 조 등등의 수를 나타내는 명사들이죠. 다섯 번째 보시면 불완전 명사입니다. 이걸 흔히 의존 명사라고도 하지요. 그럴 때는 대표적인 것이 사람 자자. 근데 사람 자라고 많이 쓰이지 않고 뭐뭐라는 것에서 겉자자로 쓰일 때가 불완전 명사가 됩니다. 그다음에 소자도 바소자인데 뭐뭐하는 곳 이렇게 쓰일 때가 불완전 명사가 되는 거죠. 예문을 보세요. 지명자는 불원천이라. 운명을 아는 사람은
또는 운명을 안다는 것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공론지 소재. 여기 지자는 주격으로서 갑니다. 공론이 있는 곳. 이렇게 해석되네요. 다음엔 대명사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대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대신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칭대명사, 두번째는 지시대명사, 세번째는 의문대명사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인칭대명사를 살펴보시면 1인칭이 있고 2인칭이 있고 3인칭이 있겠죠. 1인칭의 대표는 나아자가 되겠고 나오 또는 나여 또 나여 그 다음에 자기기 복자인데 복자는 겸사로 붙여서 원래는 저게 종복자인데 자기를 나타낼 때 복이라고 씁니다. 또 그 다음 글자는 어리석을 우자인데 이것도 자기의 견해를 나타낼 때 우라는 말을 씁니다. 신자는 임금 앞에서 신하 신자를 쓰는 거고 첩자는 남편 앞에서 아내가 쓰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쓰인 과인은 원래 과덕지인 즉 덕이 적은 사람이라고 해서 임금이 신하들 앞에서 말할 때 과인은 이렇게 쓰지요. 소자라는 말은 부모 앞에서 자식이 쓸 때 소자라는 말을 쓰고 불초라는 말도 불초 초자가 닮을 초자예요. 불초 부모에서 불초라는 말이 나왔는데 어리석다라는 겸사로 쓸 때 불초라는 말을 씁니다. 예문을 보실까요? 오상종일이 사의라. 내 일찍이 총일토록 생각을 했노라. 여기 쓰인 나오자가 인칭 1인칭 대명사로 쓰인 거죠. 여 위차 민년이라. 나였잖아요. 내가 이것을 민년하게 여긴다. 내가 이것을 불쌍하게 여긴다 라는 뜻이네요.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오비삼척. 내 코가 삼척이다. 즉 내 입장이 곤란하다 이런 때 삼척이란 말을 쓰지요. 다음 예문을 보시면 아전인수.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풀어갈 때 쓰는 말입니다. 두 번째 2인칭으로 쓰이는 것은 너여. 그 다음에 계집여자도 너여자로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 자자는 자네 자자입니다. 군자도 임금군이 아니고 이런 때는 그대군, 자네군. 그 다음 글자도 너이자지요. 그 다음에 어조사 이자도 2인칭으로 쓰일 때는 너이자로 쓰이고요. 같을 약자도 대체적으로 너약자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의 내자도 때로는 너, 내 자로 쓰입니다. 귀하도 마찬가지죠. 예문을 보시면, 여, 지, 노노, 호와. 너는 노노를 알고 있느냐. 자, 장, 안, 지, 오. 이렇게 읽습니다. 자 자는 자네는 장, 자. 안 자는 편안한 자가 아니라 어디 안 자가 됩니다. 어디로 가려는 고. 여기 쓰인 지자는 실제로 해석되는 갈지자네요.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여 하국 신호와 너는 어느 나라 신하가 이더냐. 너는 어느 나라 신하인고 이런 질문이네요.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이위이 아위아 너는 네가 되고 나는 내가 된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인칭으로 쓰인 것은 저 피자지요. 저 사람들은
또는 그 기자 그들은 달을 타자 타. 그 다음에 겉자도 저 사람 겉자고 모자는 부정칭이라고 하지요. 누구누구는 이렇게 부자도 그런 동네가 됩니다. 비장부야라. 저 사람은 장부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네요.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로 쓰인 예를 볼까요? 지시대명사는 근칭, 근칭은 가까이 있는 것을 일컬을 때, 중칭은 중간, 원칭은 멀리, 부정칭은 딱 이렇다고 정해진 것이 아닐 때 쓰는 용례가 됩니다. 근칭의 대표는 이차자, 이시자, 이사자, 이자자, 그 다음에 이것, 지자 등이 쓰입니다. 시, 위, 과이라. 이것은 잘못이라고 말한다. 중칭으로 예문을 보면 그 기자, 그 골자가 되네요. 사, 길이라. 그 이치를 생각해봐라. 이런 말이네요. 원칭은 저 피자 또는 그 기자, 그 골자 등이 쓰이는데 등, 피, 서산. 저 서산에 오르다 이렇게 쓰이네요. 부정칭은 혹 또는 함, 함자는 다 함자지요. 겉자인데 겉자도 손을 든다 할 때 들 겉자지만 이것은 모두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차, 승, 즉, 피, 열이라. 이것이 낫다면 저것은 모자라다. 그 다음에 녹, 제 기증이라. 녹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쓰일 때 중자도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속중자로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 의문대명사를 보실까요? 누구 수, 누구 숙, 어느 하, 어디 안 또는 어찌 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 오, 어찌 오자로 읽힙니다. 악이 아니라 오로 읽습니다. 수칭 대장부. 누가 대장부라 부르겠는가. 그 다음에요. 예, 여, 식, 숙, 중, 고. 이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 예의를 지키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이 숙,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객, 종, 하처, 레호와. 손님께서는 종, 하처,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습니까? 이런 예가 되겠네요.